오늘 새벽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22명이 탄 어선이 그물에 걸려 침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지만 해경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 소식은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도의 물결이 거센 완도 해역. 멈춰선 어선의 인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낚시객 22명을 태운 낚시배가 그물에 걸려 침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선장에게 안전 수칙을 알려준 뒤 인근 어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히 구조를 요청하여 저희는 먼저 승객 전원 구명등이 착용 등을 갑판상 안전 장소에 배치시킨 후에 최인근 함정 및 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한 민간 구조대원은 집에서 뛰쳐나와 배를 몰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실은 일부 침수가 됐었고요. 배가 완전 침수가 아닌 3분 정도 침수 진행 과정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3미터 높이의 파도를 뚫고 한 사람 한 사람 배에 뭉겨태웠습니다.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계속 배 이제 엔진을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넘겨오는 곳에서 저쪽 배에서. 해경의 발빠른 대처와 민간 구조대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침수 위기를 맞은 지 50분 만에 낚시객 2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KBC 고울입니다.